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영어를 잘하기 위한 필수 조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수 조건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바로 이런 말이죠. Essential conditions. 자, condition, 조건이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S가 들어간 것입니다. 두 번째, indispensable factors. 자, 도저히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요소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 본인의 열망입니다. 두 번째, 영어 선생입니다. 세 번째, 시간과 돈입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본인의 열망입니다. 영어를 잘하고 싶은 열망이 얼마나 절실한가? How serious are you? 자, 다른 말로 한다면 여러분이 영어를 잘하고 싶은 strong desire, burning desire, 불타는 욕망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자, 그 욕망이 얼마나 절실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영어 미래가 결정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첫 번째만큼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떤 영어 선생을 만나느냐입니다. 어떤 부모를 만나냐에 따라서 한 사람의 일생이 거의 결정이 되죠. Right?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선생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영어 미래도 결정이 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선생의 퀄리피케이션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 자, 기본적으로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Written English. Written English는 글로 된 영어죠. 그러니까 Reading and Writing이에요. 그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입니다. 그것은 높을수록 좋은 것이죠. 두 번째, Spoken English.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Spoken English는 Written English보다 조금 떨어지는 게 일반적이죠. 하지만 영어 선생이라면 적어도 영어 수업을 영어로 진행할 수 있는 정도의 Spoken English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발음, Pronunciation. 자, 영어 선생의 발음에 한국의 액센트가 잔뜩 섞여 있다면 결국은 학생들의 listening comprehension, speaking 능력을 망칠 것입니다. 한국어 영어 액센트에 익숙해지게 되면은 English native speakers, 영어 하는 사람들의 말이 안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한국어 액센트가 잔뜩 들어간 speaking을 하면 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영어 발음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Right? 그래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첫 번째, 두 번째, Written English, Spoken English, 그 영어 선생의 실력을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리고 초이스도 없을 경우가 많고. 자, 하지만 여러분이 영어 선생을 선택을 할 수 있다면 이 세 가지 능력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Pronunciation을 딱 들어보면 대체로 다른 실력도 나오는 것입니다. 오케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가. 세 번째, 시간과 돈의 투자입니다. 여러분의 영어 실력은 여러분이 영어 공부에 들인 시간에 비례할 것입니다. 물론 어떠한 방법으로 공부했느냐가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요즘의 인터넷 세상은 특히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어떠한 영어 공부도 다 가능한 그런 세상이 됐죠. 하지만 여러분이 혼자 다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speaking and writing입니다. speaking은 본인이 아무리 연습을 한다고 해도 전문가, native speaker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본인의 문제를 스스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두 번째는 writing입니다. writing은 영어의 완성이자 시작입니다. 한 사람의 영어 실력을 측정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람의 writing을 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한 사람의 영어 실력이 적나라하게 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beginner, intermediate 아니면 advanced level
어떠한 수준이든지 간에 라이팅은 반드시 클리닉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혼자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영어 라이팅을 혼자 아무 문제 없이 하려면 그것은 1, 2년, 2, 3년 갖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내공이 그 속에 들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만큼 라이팅은 영어의 마지막입니다. 자, 제가 일생 동안 영어를 해오면서 참 잘했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고 후회 막급한 일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어 클리닉을 받은 것입니다. 자, 영어 클리닉을 받지 않았더라면 나는 지금 같은 영어 실력이 안 됐을 거야. 물론 클리닉을 받기 이전에도 읽고 쓰고 말하고 다 했죠. 그렇지만 지금 같은 영어는 안 했어요. 적어도. 영어에 제가 가지고 있던 영어의 모든 문제점이 클리닉을 통해서 해결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하길 너무 잘했다. 또 한편으로는 내가 좀 더 일찍 클리닉을 받았더라면 그 일찍 받은 만큼 내 영어가 지금처럼 됐었을 텐데 라는 후회 같은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strong advice, 강력한 충고는 다른 것은 다 혼자 공부할 수 있어요. Reading comprehension 다 공부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speaking하고 writing은 반드시 클리닉, 코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저 클리닉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어가 완성이 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어떤 레벨이든지 간에. 자, 오늘 제가 영어를 잘하기 위한 필수 조건 세 가지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세 가지를 갖추냐 안 갖추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영어 능력이 결정될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영어를 공부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See you next time. Adios.